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Let us humbly follow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 걸으시는 거 좋아하세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제 소식 드렸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올해 담임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지난주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나 또 중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가끔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단연 동양 최대의 그런 교회를 세우셨고요. 천막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네다섯 명 모여서 드리는 천막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어냈고요. 우리가 부인하던 안 하던 간에 한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모든 신학을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분을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참 뛰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또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기억하세요? 한경직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또 조용기 목사님, 여러 1세대 목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2세, 3세대 그런 새로운 목사님들께서 한국 사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기독교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가 정착이 돼서 100년이 됐는데 지금은 아주 냉정하게 교회들이 잘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업이 됩니다.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가 됩니다. 큰 교회들을 운영하려고 하고요.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시작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부자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가지 않습니다. 놀러 갑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놀러 가고 자신들의 그런 시간을 쓰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나라 가난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한 그런 모습은 사라져갑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사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항상 겸손히 동행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라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는 과연 삶에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고 있는지 그분의 뜻을 따르는지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혹시 교만함들이 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적어보세요. 우리는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We should not be proud of ourselves, but humbly follow God.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우리는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겸손이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28장 한번 보세요. 마지막 장 갑니다. 28장 1절에 구조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그렇죠? 엄청난 폭풍이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배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데 하나님이 모두 다 구원하셨어요. 그죠?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모든 선원이 구조가 됐는데 하나님은 이 폭풍 가운데도 그들에게 평안함 주시고 구조됐어요. 그래서 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멜리데라 합니다. 영어로는 말타예요. 말타. 여기 한번 보세요. 지도. 지도 보시면 여러분 이탈리아 이탈리 그죠? 지도가 뭐 닮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뭐래요? 부츠, 장어 닮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장어가 차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공, 공은 아니에요. 삼각형이라. 그죠? 그 앞에, 장어 앞에 보이시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게 시실리입니다. 이탈리아에 속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섬인데 시실리아, 시실리에 속해 있고 그 밑에 작은 섬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 말타 보이시죠? 그죠?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오늘은 시라쿠즈, 그죠? 이쪽으로 해서 이제는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로. 이렇게 이제 선교의 마지막, 그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토록 원했던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큰 폭풍을 만나서 도착한 곳이 요 말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에 도착했는데 그 당시에 원주민이 있습니다. 2절 보세요. 네이티브. 그죠? 교육받지 못한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찌된 이유인지 사도바울과 일행을 영접합니다. 웰컴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느끼셔야 돼요. 그죠? 이 사람들이 웰컴하는데 3절 보니까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불 가운데 뱀이 나온 거예요. 뱀이. 그런데 이 뱀이 누구의 손과 팔을 묻냐면 바울의 그런 손을 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나쁜 일들은 누구에게 일어나요? 누구에게 일어나요? 나쁜 일들은 범죄자, 흉악범들한테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록 나쁜 일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도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계획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항상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아주 단순하게 4절에 살인자로 생각해요. 바울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독사가 물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5절에 불에 떨어버려요. 손을 이렇게 떨으니까 하나도 상함이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뭐 지금이야 병원이 있고 의사선생님이 있어서 우리가 가서 고침을 받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와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메디컬적인 헬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의사와 간호사와 모든 병원 시스템이 있지만 결국 우리의 목숨을 주장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느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6절에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 생각해요? 신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경배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려고 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여태까지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잘나서 그렇다. 어떠세요? 다 내 공로다. 나 자신을 혹시 칭찬하시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러죠. 저희 아이들도 이제 그 대학생들이 됐지만 노아가 훈련을 받을 때 편지를 쓴 거 그리고 전화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조금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진아자매님께서 아이를 예쁜 아이를 낳았어요. 그죠? 권윤하입니다. 이름이 윤아. 예쁘죠? 아주 예쁜 딸이 낳았는데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지. 엄마들 기억하시죠? 그죠?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지 나오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엄마가 해줘야 됩니다. 가장 스트레스 받는 그런 여성의 그 나이 또래가 언제냐면 아이들 어렸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4시간을 아이를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커요. 그리고 지가 큰 줄 압니다. 그쵸? 지가 그냥 딱 태어나가지고서 아무런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 지가 큰 줄로 압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셨고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천천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런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죠? 여기 보시면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그죠?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너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자랑할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눈병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보지 못해서 대피를 시켜요. 여러 개의 편지에 제자들에게 대신 쓰는 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을 더듬었다고 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들이 이 바울은 말을 못한다고 놀리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말을 못한다고. 저는 정확하게 이 사단이 준 가시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바울의 약점을 통해서 그가 겸손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자랑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나라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맞죠? 그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누구나 아는 거지만 실천 안 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When we humbly pray to God, He will answer our prayers.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그런데 이 섬에서 이렇게 큰 기사와 이적이 체험이 되는데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여러분 하나님의 개혁하심이 보이시죠? 그죠? 이 가장 높은 사람을 통해서 이 전체 섬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어서 바울을 영접해요. 웰컴하고 3일 동안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렇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제자와 훈련을 가르치는데 한 학생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전에 어떤 목사님 댁에서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같이 살았대요. 목사님이랑 같이 사는데 이 형제가 하나 발견한 것이 목사님은 자기에게 성경을 읽으라고도 별로 얘기를 안 했대요. 저 같으면 할 텐데. 그죠? 성경을 읽으라고 안 하고 또 가만 보니까 기도하라고도 얘기를 안 하시더래요. 예배 가자고도 안 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님인데, 사모님인데 자기가 이렇게 계속 지내고 있는데 그 미국 목사님이셨나요? 미국 사모님? 그래서 형제가 한참 지나서 이제는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자기가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떠날 때가 돼서 여쭤봤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제자훈련을 받고 싶어서 목사님이 열심히 저에게 성경도 가르쳐주시고 기도도 해줄 줄 알았는데 어찌 그런 걸 하나도 안 해주셨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이 형제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자네와 밥 먹을 때 나눈 대화가 그게 제자훈련이라고. 형제 내가 같이 밖에서 놀고 뭐 풀 깎고 이렇게 할 때 같이 운동할 때 그게 제자훈련이라고. 꼭 굳이 성경을 가르쳐서가 아니라 내가 형제 당신과 보낸 그 시간들이 제자훈련이라고.
와, 저는 누구보다도 어떤 말보다도 감동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대화 속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대화 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예수님 따른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대화 속에 원망이나 시기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말 속에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아무 그런 연고도 없는데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배웠을까요? 바울에. 그죠? 바울에 그 삶을 배운 거예요. 삶을 배우면서 그리고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그런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8절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아프게 됩니다. 그죠? 열병과 이질이 있다고 해요. 사실 이 섬에는 염소들이 많았대요. 그럼 사람들이 뭐를 먹었냐면 이 당시에 염소 젖을 많이 먹었대요. 염소 젖 안에 세균이 많이 있어서 이게 세균성 이질이래요.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먹어서 그래서 이 아버지도 아프게 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정이 어떻게 성경은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와 예수님의 삶을 바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8절에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효성을 갔습니다. 통역하러 갔는데 이제 보통 저는 효성을 가게 되면 오후에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에게 열심히 인사를 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좀 친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인사를 남기려고 인사를 하는데 저보다 좋게 10년 이하는 돼 보여요. 젊은 친구가 인사를 안 받습니다. 제가 분명히 안녕하세요 했는데 인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괘씸한. 그렇게 들 수 있잖아요. 좋게 10년 이상은 어려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례하게 하는 것을 보고 며칠 동안 마음에 되게 쓰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심지어 가장 높은 상무까지도 인사하는데 아니 이런 젊은 친구가 감히 이렇게 아주 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한 번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냐고. 너는 그 영혼이 불쌍하지도 않냐고 기도하고 어떤 상처가 있을지도 모르면서 인사 안 한다고 네가 화를 내면 어떻게 네가 목사라고 하고 어떻게 네가 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 돌아보면 참 아주 치사한 저의 그죠? 아주 유치한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따르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무례하게 하고 상식 밖의 일을 했을 때 여러분 나의 반응들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죄진 그리고 빚진 자인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죄인이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가 죄인인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처벌하셨다면 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죠? 수많은 범죄와 수많은 거짓말과 수많은 불평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를 처벌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줄로 믿습니다. 맞나요? 그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거 너무 멋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죠?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그죠? 여기 보시면 겸손하게
그죠? 그들이 겸손하게 기도해서 나의 얼굴을 찾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을 고치신대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입니다. 기억하세요. 솔로몬이 그의 엄청난 궁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그런 성전도 좋지만 그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진정한 회개예요. 겸손함. 이렇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그의 시간에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십니다. God will lead us beautifully in His time. 그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그의 시간에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16절 보세요. 16절,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거기서 석 달을 지냅니다. 그죠? 90일을 잘 거기서 지내고 이제 다른 수라구사 시라쿠즈라는 곳, 시실리에 있는 시라쿠즈로 이렇게 여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풍이 일어나요. 서든 윈드겠죠. 그죠? 남풍이 일어나 보디올에 이르는데 14절에 보면 형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과 같이 이 이래를 머물어요 거기. 그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서로 격려하고 또한 15절에 바울이 떠날 때도 형제들이 와서 거기 15절 끝절에 보세요. 뒤쪽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그죠? 그 형제들이 인커리지한 거예요. 격려한 거. 그래서 이 남풍 불고 이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정확한 그런 계획 속에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때에 아주 아름답게 인도하심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조급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조급하지 않으세요? 무엇인가 기도를 할 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그럽니다. 그죠? 저도 그래요. 너무 어느 때는 답답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데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때요? 미래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 쫓아가요. 맞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시는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름다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계신 곳에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의 완벽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요. 그죠? 기다리지 못해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몇 달 있어야 돼요? 10달 맞죠? 그죠? 10달 있어야지 나올 수 있잖아요. 지가 아무 때나 나오고 싶은다고 나와요? 하나님 정하신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간에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좋아하시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장례식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보세요. Everything beautiful이에요. In its time. 그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죠? We love the eternally.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는 일,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미래의 일을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잖아요. 그러면 그의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셨다고 고백해요. 그죠?
연세가 이렇게 드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이제 있지만 저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 많아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태까지 정말 아름답게 인도하셨다고 그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저는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줌을 통해서 옥스포드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그죠? 저도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 한 형제자매의 가정이 그쪽으로 가서 줌을 통해서 우리는 팬데믹 지나면서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팬데믹 때문에 더 교회적으로는 풍성해졌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어요? 그죠? 오히려 교회적으로는 그런 부흥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더 지혜로 기도하셔야 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약한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그런 방법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깐 정리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셔야 돼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마세요. 그리고 겸손히 동행하며 기도에 힘쓰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름다운 시간에 우리를 선한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